안녕하세요. 전미아가 파노라마 근처로 커피 탐색 나왔습니다. 오늘도 좋은 커피 있으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저는 언제나 늦게 올린답니다. 우리 화산 약초가 약초 올릴라 또 저하고 또 같이 또 커피 찾으러 그러니까 지 일을 못 오니까 제 거는 항시 한 3, 4일 늦으면 일주일까지도 늦어요. 그러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맨 깨진 것만 있고 좋은 것이 없네요. 커피는 한번 나오면 그 근방을 뺑뺑돌이 찾아보세요. 그래야지 하나라도 찾는답니다. 또한 점이 보이네요. 여기 보이죠? 예. 불러볼게요. 그래도 색깔이 이쁘게 나오네요. 또 보여드릴게요. 크고 좋은 호피는 없고, 달달한, 조그마한 소품만 나오네요. 오늘은 좋은 소품은 없나 봐요. 이렇게 자잘한 것만 몇점 보내요. 오늘은 좋은 부위 없나 봐요. 자잘히 아기자기한 소품만 몇점 보이네요. 작죠? 호피가 또 깨진 호피가 한점 있네요. 오늘은 좋은 호피는 안 나올란가 봐요. 하도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취소를 해가 본게 없네요. 근데
이거라도 이거라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깨진 어쁘지만은 그래도 좋네요. 안 깨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너무 아깝네요. 잘 나왔는데 자, 없나봐요. 며칠 전만 해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집에 가야 되겠네요.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꽃피가 어찌 이상하게 생겼네요. 아직 카페 좀 새끼고 커피가 아직 콩뚜미게 생겨. 콩뚜미게 생겨. 색깔이 반질반질하고.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도나 안되나 떠나 또 왔다 크다. 제가 한번 물을 쓰러갖고 보여드릴게요. 또 호피가 괜찮네요. 이렇게 큰 건 나오기가 힘든데 오늘 또 큰 걸 한 점 발견했네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전번에도 여금방에 와갖고요 몇 점을 또 했거든요. 그랬더니 오늘도 또 행이나고 나와봤습니다. 언제나 있는 데가 또 있으니까 여기도 한 점 있는 것 같으네요. 이건 아니고 내가 조금 보인게 그냥 한 점이 또 있네요. 아담이 조그마하니 소품으로 좋습니다. 조그마해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이것도 긴가 아닌가 한번 보자.
우리 하산 약초가 두 점을 참석을 했네요. 반질 진짜 이쁘네요. 아주 멋있는 호피입니다. 또 하산 야초가 조그마한 이쁜 소품을 이렇게 또 탐지를 해왔네요. 작아도 빛깔이 너무 아름답게 나왔지요. 이런 조그마한 호피는 잘 보면은 한 점도 찾을 수가 있답니다. 또 호피 같은 게 한번 봅시다. 호피가 기네요. 깨지 갖고 있은 게 아닌 것 같으네요, 호피가.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. 물 한 잔 먹고 여기서 또 쉬고 있는데 여기가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보이죠? 이렇게 아따 빨리 그러네. 홍석이 하나 꾸며놓네요. 색깔이 빨개갖고 깨지갖고 얘는 또 집앞으로 도로 보내줘야지. 애들 갖고 있냐? 아, 손이 있구나. 저 색깔은 예쁘네요. 갑자기 깨졌죠?